아랍밥을 잠깐은 먹어야 되는데. 뭐지? 응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금이신랑입니다. 네. 선생님, 오늘은 네. 제가 어떤 유명인 네. 사주를 갖고 왔어요. 한번 이분의 사주를 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꼭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간단한 사주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분을 봤을 때는요, 조금, 약간 조금 관제가 있다. 살아가면서 관제를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부모 덕이 없어요. 부모 덕이 없고, 나 혼자, 내 스스로, 홀로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라서,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사주지. 외로운 사주고 내 편이 없어. 내 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잘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올해 아랍밥을 잠깐은 먹어야 되는데, 뭐지? 안 그러면은 관제가 조금 세게 들어와요. 옥살이도 나랏밥이고,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돈. 그런, 뭐, 되게 많잖아. 그리고 구설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욱하는 승질. 죽여야 돼.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팔자가 꼬이고 망치는 그런 망치는 짤도 있고요. 자꾸 근데 이제는 평생 조심해야겠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제가 들어오네요. 지금 뭐해? 아니,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될까? 그래? 지금도 나랏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지금 나랏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그럼 이분은 네. 직업이 어떤 직업이 좀더잘 어울릴까요? 이분은 솔직히 좀 봤을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. 부모 덕이 없고 관제가 듣고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. 팔자가 세면은 좀센 직업. 센 직업을 가져야 되지. 선생님, 아까 성격이 좀 욱하고 네. 나랏밥을 먹어야 되고 그럼 경찰이랑 어울리는 거 경찰도 어울리죠. 아니에요? 아, 진짜요? 경찰, 군인 어울리지. 근데 이 사람도 내 끼가 있단 말이야. 내 재능. 그거를 잘 살려서 가도 나쁘진 않아. 본인의 끼가 근데 그 끼와 재능을 살려서 갈라 해도 항상 망신과 구설과 관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안 그러면 이 사람도, 내 성질대로, 내 고집대로 가면은 한 번씩은 말려요. 안 좋은 것에 말린다고, 계속. 안 좋은데 이분은 네. 누구냐 하면 바로 미스터 트롯 김호중 씨예요. 이번 6월 달에 네. 군 제대를 합니다. 군대를 되게 그래도 잘 갔네요, 지금. 때에 맞춰서. 안 그랬으면 이 사람 다른 나랏밥을 먹고 있었을 거야. 관제로 인해서. 그걸로 이제 피해 간 거죠. 과연 군백기 끝난 후 김호중 씨 컴백을 하게 된다면 잘 잘은 돼요. 다만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. 아까도 자기 편이 있는 사람, 내 편이 생기다 보면은 더 겸손을 해야 되거든. 이 사람이 딱 그래야 돼요. 항상 너무 내가 짱이야, 내가 최고야. 이거를 내세우면 안 돼. 그리고 이 사람 솔직히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백정사주예요. 백정이요? 그만큼 사주팔자 자체가 좀 세다는 거야.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지만 조금 더 누를 수 있으면서 무난하게 갈 수가 있지. 평탄하게. 그럼 가수를 네. 하고 연예인을 하시잖아요. 네. 어떤 걸좀 풀고 조심을 해야 될까요? 가수 연예인 쪽으로 가면은 항상 이 사람이 언행에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약간 좀 취미생활 같은 걸 세게, 뭐, 안 어울릴 것 같아. 그거는 근데 약간 좀 그냥
바늘 잡고 아, 뭐 뾰족한 아, 뾰족한 걸 가지고 이런 쪽으로 조금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하든 아니면 요리 쪽으로 취미를 갖든 그 바늘 갖고 하는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. 날카로운 걸 가지고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취미 이런 쪽으로 좀 하면은 자기의 그런 안 좋은 기운을 눌러갈 수 있죠. 괜찮네요. 뭐 요생남. 요리를 취미로 잡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. 김우중씨 이미지하고 어울리기도 어울리잖아. 백정이라 하니까. 아, 백정보다는 요리사가 어울리 그래요? 그러면 네.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했는데 앞으로 김우중씨 계속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? 승승장구는 하되 항상 관제 조심은 항상 해야 돼.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항상 본인이 깜빡이를 켜놓고 조심을 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네. 오랜 분백기를 마치고 네. 돌아오는 김호중 씨 사주를 한번 여쭤보면서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. 이 사람 40대까지는 무난해요. 40대까지는 괜찮아.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쭤봤는데요.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? 40살 될 때까지는 조금 많이 겸손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40살 이후부터 풀린다는? 40살 때까지는 풀린다. 그 대신 겸손을 잊지 말아라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